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발효를 잘하는 방법을 한번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저희들 발효 미생물이 뭐 발효가 잘 된다 그래도 또 똑같은 발효 미생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잘하고 어떤 사람은 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 제가 그걸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특히 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실은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진심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냥 막 근성으로 대충 뭐 아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리 작은 일도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죠. 그러면 진심을 담아서 한다, 마음을 담아서 한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이야기야? 그게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효를 하는데 마음을 담는다.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담아야 돼? 마음을 내가 이렇게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마음을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제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저희들 그 이거 발효 미생물을 구매하시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식초를 만든다 아니면 뭐 발효 장아찌를 만든다 뭐 발효 음식을 만든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연세가 많으세요. 예,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이거 찾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의 그 보통 이제 뭐 50대, 60대 막 대부분 뭐 심한 경우에는 70대 정도 되는 분들도 좀 많으세요. 근데 보통은 이제 50대, 60대가 되게 많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대 만약에 뭐 이제 20대 중반이나 아니면 20대 이제 그 말에 결혼을 했다고 그러면 나이가 50이라고 그러면 거의 이제 한 2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한 거고, 그리고 뭐 60이라고 그러면 30년 정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끼리 한 2, 30년 정도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막 그냥 가족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 뭐 이거 내가 와이프랑 사는 건지, 뭐 그냥 누나랑 사는 건지, 친구랑 사는 건지, 뭐 엄마랑 사는 건지, 뭐 누구랑 사는 건지 여러분들이 분간이 잘안 갑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탁 눈을 떴어요. 근데 옆에 이제 와이프가 누워 있어요. 이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을 탁 뜨면 제일 먼저 이제 와이프 모습이 누워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딱 봤었을 때 그냥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눈딱 떴을 때이 아줌마 누구야? 이런 반응이 있어요. 이 아줌마 누구야? 두 번째 반응은 눈을 딱 뜨는데 이제 그 와이프가 옆에 딱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그냥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마음이 그냥 막 싱글벙글 그냥 흡족해요. 이런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아줌마 누구야? 두 번째는 그냥 희죽희죽 기분이 좋아요. 발효도 똑같습니다. 예, 발효도 여러분들이 이제 뭘그 식초 만든다고 이제 병에다가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막 한것등 이제 넣어가지고 해놨습니다. 이제 처음에 할때 이제 의욕이 막 솟죠. 어쨌든 이거 잘 만들어가지고 뭐 어쩌고 사는데 이제 식초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 1년 기다려야 됩니다. 1년. 1년은 기다렸는데 그 기다려야 이제 뿌리는 거예요. 뭐 식초가 있나 없나 뭐저 구석에 처박힌 게 뒤에는 저게 뭐야? 이래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뒤에는 뭐 뭔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뭐 처음에는 막 이제 의욕이 넘치니까 오만가땜한 거다 만들죠. 근데 이제 그걸 안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발효 과정에서 이제 그게 이렇게 이제 뭉그러지기도 하고 그러면 막 헷갈립니다. 이게 그냥 생강식초인지 현미식초인지 뭐 보리식초인지 뭔지 막 뒤에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그런 게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제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잠을 딱 깼는데 탁눈 떴을 때 와이프 얼굴이 딱 보이면 이 아줌마 누구야? 이런 과정하고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이제 무심하면 발효가 될 거다 안 되죠. 네, 될 거다 안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탁 일어났어요. 이제 잠을 딱 깼으면 이제
제일 먼저 물론 이제 양치도 하고 그다음에 뭐 화장실도 가고 뭐 샤워도 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가가지고 아 이거 이제 그 여러분들이 담아놓은 식초나 뭐 발효 음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게 잘 되고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보고 이게 이제 그런 마음들 한번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리고 뭐이 미생물들이 추운가 지금 더운가 배가 고픈가 배가 고프면 이제 당을 조금 더 넣어줘야 되죠. 추우면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죠.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쓰는 거 크게 관심을 쓰는 건 아니고 보통 그냥 뭐 평범하게 여러분들 양치하는 거 세수하는 것처럼 미생물들이 제대로 발효 미생물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서울 한번 보는 거.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요 현상이 아까 표현한 대로 눈을 딱 떴는데 이제 와이프가 있으면 그냥 막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이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별거 아닌데 그 작은 차이가 사실은 이제 이참 부부 생활의 그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극과 극을 만들어 버리죠. 한 이렇게 이제 아까 뭐이 아줌마 누구야? 이러면, 이뭐 사는 게 지겹습니다. 사는 게 지겹고, 그리고 보면 이제 좋고 좋고 또 좋고 이러면, 아, 그냥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부부로서 사는 또 다른 맛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발효도 똑같아요. 뭐 크게 신경 쓰달라는 거 아닙니다. 미생물들이 뭐 저가 뭐 여러분한테 월급 올려달라고 뭐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처우 개선을 해라 하면서 파업을 하고, 미생물은 파업도 안 하고 데모도 안 합니다. 그리고 월급도 안 줘도 돼요. 지가 알아서 다 삽니다. 단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만 써주면 되는 거죠. 이제 결혼 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뭐 와이프한테 뭐 무릎 꿇고 이벤트 하고 뭐 반짝이 사주고 그렇게 뭐 호들갑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마음만 이렇게 이제 조금 피곤해 보이면 뭐 어디 가냐 뭐 이렇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마음만 써줘도 뭐 부인들이 여러분 구박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젊어서 마음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들어 두고 보자 하면서. 하죠. 저는, 벌써 조마조마합니다. 혹시나. 젊어서 제가 이제 이걸 워낙에 많이 마시다 보니까, 나이 들어 두고 보자 이럴까 봐서 조금 조마조마하는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좀 발발발발 내고 있죠. 요즘은 앉아서 오줌 놉니다. 제가 끝까지, 서서 오줌 드디어 제가 앉아서 오줌 놉니다. 자, 그래, 이제, 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정도. 조금 마음 더 써주면 발효가 무지 잘 돼요. 예, 근데 조금 무심하고 그냥 뭐 이렇게 탁 해버리고 나면 미생물들도 네가 그러나 내가 그러나 똑같아 해가지고 발효 엉망진창으로 돼버립니다. 그 결과가. 예, 그래서 아니 똑같은 미생물 쓰고 잘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샀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자, 여러분들 부부들 결혼할 때 서로 뭐나너 미워할 거야. 뭐, 다음에 한 10년 살고부터 너 구박할 거야. 너 괴롭힐 거야. 이렇게 말하고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살면서, 서로 이제 마음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어떤 부모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살다 보면 상대방이 처근하게 보인다 합니다. 아휴, 참, 뭐. 애보다 더 좋은 놈 만나가지고 갈 수도 있을 텐데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참 이렇게 고생한다 하는 이런 이제 처근한 마음이 생긴대요.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제 그게 이렇게 그 조금씩 뭐 알게 모르게 뭐또 경상도 남자들은 대놓고 뭐 이런다 저런다 이런 말은 뭐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이렇게 표관한답니다. 그게 그렇게 미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론 얘들이 열심히 하겠죠. 이제 기본은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마음을 써주면 얘들은 억수로 열심히 합니다. 억수로. 근데 여러분들이 좀 무심하게 하면 지도 무심해집니다. 네, 지도. 이게 저는 발효 잘하는 비결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봤습니다. 제가 동영상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떨 때 하루에 한세 개씩 만들어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요 사무실이나 제 일하는 데 이제 이 카메라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모습만 보여서 그렇지 여기 뭐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컴퓨터 화면 이런 것도 이제 다돼 있고 뒤에 이제 블루 스크린도 돼 있고 이제 캠코더도 여기 다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튼만 딱 누지르면 이게 차라락
해가지고 이제 다 켜지고 금방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3개 만드는 거 저한테는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뭐 제가 뭐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책 보고 그러니까 계속 생각들이 떠올라요. 근데 제가 한동안 뭐 한 몇 달 동안 동영상 한 개도 안 만드는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아니 여러분들이 무심코 정말 무심코 뭐 여러분들은 그런 악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이제 댓글에 뭐 이렇게 기운 쫙 빠지는 소리 있잖아요. 네, 기운 쫙 빠지는 소리. 그러니까 한 글자 7줄 8줄밖에 안 적었는데 쫙 빠집니다. 기운 쫙 빠지는 이런 소리들을 하면 제가 이제 조금 기운이 빠지죠. 그러면 막 힘이 없으면 의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동영상 한 뭐 몇 달씩 하나도 안 만드는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보니까 어저께 이제 제가 그 아로니아 발효식초 그거로 해가지고 이제 손가락 화상 입은 거 뭐 그거 이제 막 동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네 이야기 하지 말고 지가 알고 싶은 것만 이제 말해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평생을 이 말로 먹고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단체, 뭐 조직 이런데 계속 뭐 연합회장 이런 걸 이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계속 해오다 보니까 거의 뭐 이제 요걸로 먹고 살죠. 이제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관련 이제 책들, 뭐 이렇게 연설하는 거, 이제 말하는 거, 뭐 이런 책들을 제가 대충 잡아도 한 1000권 이상은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책들은 책 한 권을 뭐 50번, 70번, 100번씩 이렇게 읽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외로 제가 좀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좀 뭐 들어간 게 있어야지 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1000권 넘게 읽은 책 중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 하는 제목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그럽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너만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너의 경험 이야기, 네가 겪었던 거, 네가 느꼈던 거, 전부 모든 책들이 전부 그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이 거의 한 2800개 정도가 넘어요. 좀 올라간 게. 예, 근데 그게 만약에 내 개인적인 이야기 그걸 소재로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2800개 동영상을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한 분야에 최고 전 세계에서 최고 전문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도 2800개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야만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그에 대해서 이제 적은 책이 이제 저는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이니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의 그 생활, 이제 일상의 그 에피소드, 이제 그걸 적은 책이 이때만큼 두꺼워요. 네, 이때만큼 두꺼운데 그게 뽀조리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게 너무 재밌어요. 아인슈타인의 이제 평소 뭐 이런 이제 일상 이야기들 그게 너무 재미있고 그게 제가 이제 소재를 많이 찾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뭐 이러죠.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죠. 그 수사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황당한 그런 그 댓글들 그 말로 먹고 사는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댓글들 그게 정말 제 기운을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아예 댓글 자체를 아예 안 봅니다. 아예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뭐 이렇게 기운 빠지는 소리 해도 뭐 제가 그걸 뭐 이렇게 마음에 담지는 않죠. 근데 오늘은 어쩌다가 그게 막 하나 나타나가지고 제가 봤었는데 자 오늘 제가 발효 잘하는 방법 이렇게 작게라도 작은 마음 이게 작은 마음 쓰는 거, 이게 발효 잘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그냥 확신을 합니다. 이게 그냥 거의 99% 비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이제 발효 잘하는 방법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뭘 많이 넣어야 되고 뭘 어떻게 넣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정말 그렇게 호들갑 떨면 속이 천불이 나죠. 예, 그런 사람들 대답해 주는 것도 싫습니다. 왜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서 듣고 싶어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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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결, 비결. 제가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네가 감추고 있는 거, 네가 숨기고 있는 거, 네가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는 거 그거 말해, 그거 말해. 저
뭐 숨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뭐 알고 있는 거 말 다 해버립니다. 뭘 그거 숨기고 자시고 할 게 있어요. 지금 이거 말한 거 이게 바로 비법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제가 이게 아까 말한 거 눈 떴을 때 자기 와이프 얼굴 보고 딱 보고 이 아줌마 누구야? 이런 발효 안 돼요. 네, 이런 발효 안 되고 그래도 보고 아, 참 내 옆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아니 그냥 이거 이상 더한 행복이 있습니까? 이거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발효가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비법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악플 달지 말고 그리고 내 거 보기 싫으면 그냥 막 안 보면 돼요. 막 하려고 보면서 그 시간 낭비하면 악플을 달고 그럽니까? 예, 자 오늘 제가 거기에 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잔소리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